아 이게 참 아,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지는 영국이라 다들 아 식당들이 이게 하나 두 개만 나가 떨어져도 몇 천씩 물려버리니까 문 닫으면은 뭐 지금 뭐 한 제가 볼 때 반 이상은 식당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저 거래처도 반 이상은 다들 힘들어해서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저 식당 사장님들은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그 납품 받은 거 물건 갖고 이제 돌려막기 하는 건데 아이고 우리도 그냥 많이 물려 있죠 지금. 아이고 뭐 당장 뭐 몇 천이 깔려 있는 걸 어떻게 해결할까? 당장 진짜 뭐 10만 원, 100만 원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아이고 그냥 쉽지 않죠? 이거 이게 이제 문제가 잘 아는 분들도 좀 경기가 어려워지면 아 이게 참 적이 돼버리니까 이게 아니 뭐 예. 아니 뭐 저 우리가 뭐 해서 뭐 평소 경기가 어렵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500만원씩 들어가던 데가 400만원 뭐 300만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. 그럼 미수가 500만원 들어가면 500만원이 들어와야 이제 제로가 되는데 뭐 500만원 나가고 300만원 들어오고 또 400만원 나가고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게. 그리고 아쉬운 소리 하면 아 그래도 좀 정리를 해 주셔야죠 그러면은 뭐 경기가 어렵고 뭐 아, 장사장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뭐 장사장 얼마나 좋게 봤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그 좋고 나쁘고 떠나서 거래잖아 거래 이거 저 현금은 줘야지 저 카드든 뭐든 주셔야 우리도 먹고 살지 이거 뭐 몇 달치가 깔려 버리면은 우리도 힘들지 못 갚잖아요 그 양반은 우리는 뭐 이 아유 뭐 어때 그러니까요 딱 끊어버리면 좋은데 우리는 이야 이게 돈이 막 엄청 깔리니까 아이고 이거 뭐 그냥 울며 겨자 먹기죠.